연일 30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무기력해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정도 더위쯤이야 이 얼음물에 발 담그는 격이라고 말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매일 이 1000도씨가 넘는 이 뜨거운 불 앞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더위에 지쳤다고요?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요? 하지만 진짜 뜨거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와 싸우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출발!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핫한 곳으로 가는 길, 경기도 여주의 참숯 공장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후끈해지는 열기, 가마 입구에서 시뻘건 물이 훨훨 타오르며 뜨거운 열을 토해내는데요. 용암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이 가마 앞에서 사시사철 뜨거운 불과 맞서는 사람들. 섭씨 1300도의 고온에서 참나물을 태워 숯을 만들어냅니다. 멀찌가 암치 떨어져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현장. 약 일주일간 타오르던 가마 속 불이 꺼지고 불에 탄 나무를 일일이 꼬챙이를 이용해 꺼내야 하는 고되고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전 한 200도예요, 지금. 한 200도요? 네. 뜨겁지 않으세요? 뜨겁지요. 땀 많이 흘리시는데.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숯을 구워온 지 30년. 숯가마 앞에서 평생 땀을 흘려온 아저씨는 일이 일상이기에 웬만한 더위는 더위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에 탄 나무를 그 상태로 열흘 정도 식히면 숯이 완성되는데요. 그럼 아직 꺼지지 않은 가마의 열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가마를 기다리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잔열이 남아있는 가마는 찜질방으로 변신. 그야말로 어머니들의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아니,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망정 왜 여기까지 와서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와서 하고 가시면 정말 가벼워집니다. 봄에 이렇게 저도 원래 몸이 찬 편인데 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져요. 가마 근처의 열만으로는 영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마 안으로 들어가 찜질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이곳의 온도는 섭씨 90도. 괜찮으세요? 더위는 더위로 잡아야지요. 그래도 여름에는 이열 치열이죠. 더위는 더위로 잡는 거죠. 겁 없이 고온의 가마 속으로 들어간 제작진. 거참 호랑이 굴로 알아서 들어갔네요. 아우, 시원하다. 살 것 같아. 아, 시원해요. 개운해요. 찜질의 고수들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땀으로 샤워를 하는 제작진. 얼굴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5분 후.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아, 더해. 잘한다며. 더해. 시원해. 와, 아주머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위 잡으려다 더위 먹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죠? 저건 삼겹살? 특수 제작한 탑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가마 속으로 직행. 딱 3초간 지글지글 삼겹살을 익히고 나면 참숯향을 머금은 삼겹살 초벌구이가 완성됩니다. 찜질로 허기진 사람들은 이렇게 삼겹살로 마무리. 웬만한 휴가지가 부럽지 않은데요. 아우, 정말 맛나겠다. 아, 숯으로 구워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이거 먹으러 진짜 2시간 동안 온 거예요.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참숯 가마니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다? 경기도 용인의 유리공장입니다. 섭씨 1600도의 열기를 내뿜는 작업장 안에서 철저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유리공정. 유리를 녹이는 용광로 안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도가니 바로 앞에서 파이프를 넣고 녹은 유리물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돌가루를 용해진을 넣어가지고 잘 녹게끔 만들어요.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용광로의 열기. 기진맥진한 제작진. 촬영은 무사히 마칠 수 있겠죠? 현재 도가니의 온도는 섭씨 1212도. 이 정도의 온도라면 체감 온도는 섭씨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 공정이 좀 독특하죠? 저마다 긴 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유리물이 달린 반대쪽 파이프의 끝을 입으로 불어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파이프의 무게는 7kg, 길이는 1.5m. 단순히 바람만 부는 건 아닌 것 같고 파이프를 불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시나? 유리가 좋은가 보고 유리 양이 얼마인지 바람이 얼마큼 들어가나 보고. 가마 속 유리물에 불순물이 생기기 전까지 신속하게 작업을 마쳐야 하는 유리공들. 이 때문에 4-5시간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유리물을 불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고온 속에서 쉬지 않고 파이프를 불다 보면 현기증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의 주요 생산품은 실험용 비커. 하루에 약 1,500개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오징어배를 환하게 밝혀주는 전등도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더위 앞에서 장사 있을까 싶은데요. 혹시 더위를 식히는 숨은 비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선풍기 바람 쐬고 얼음만 계속 먹는 거 아니야. 이 뜨거운 작업장 안에 한 점 바람을 일으켜주는 건 오직 요 선풍기.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는 유리공들의 뜨거운 삶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죠. 이겨야지 내가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뜨거움의 절정지. 무쇠를 녹여 가마솥을 만드는 주물공장입니다. 연신 바가지로 펄펄 끓는 쇳물을 옮기는 사람들. 약 40kg의 쇳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좁은 구멍에 부어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은? 아니, 쇳물을 거푸집에다가 주입하는 작업이라고요. 거푸집이란 특정 물건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조형틀. 미리 흙으로 만든 속이 비어있는 틀에 쇳물을 부은 후 빠르면 1분 안에 열이 식는데요. 틀을 떼어내고 나면 무쇠 가마솥의 형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형틀을 만들어요. 알을 그 모양대로, 크기대로. 그래서 형틀에다 넣어가지고 거푸집에다 넣어가지고 그 틈 사이로다가 쇳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가마솥이 생기거든요, 그대로. 주물의 원료인 선철. 즉, 무쇠를 녹이는 용광로 앞입니다. 선철과 코크스, 석회석의 비율을 맞춰 용광로에 넣어주는데요. 섭씨 1500도 이상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기술력이 요구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철이 녹고 나면 각자 바가지로 받아 앞서 보았던 거푸집에 붓는데요. 쇳물을 다룰 때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늘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의 1400도고, 1400도고 가져갔을 때는 2-300도가 금방 떨어져요. 거의 1100도에서 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이곳. 위험을 무릅쓰고도 뜨거운 불에 맞서는 장인들의 의지는 우리 전통을 살리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덥기는 덥지만 한쪽으로는 또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 같은 나이에 취직할 때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죠. 공장 안에 머문 지 몇 분 만에 또 밖으로 뛰쳐나가는 제작진. 올여름 정말 뜨거운 맛 제대로 보는데요. 땀이 마르지를 않네요. 바깥 온도도 만만치 않죠? 나오니까 시원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진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흙을 다지고 쇳물을 붓고 연마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반짝이는 식기로 거듭나는 가마솥. 강한 체력과 뜨거운 불을 이겨내는 인내는 기본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꽃의 위험을 감수하는 고된 작업인데요. 수십 년간 주물 주조원으로 살아오면서 몸 구석구석에 불에 데인 상처도 참 많습니다. 열이 식은 솥에 기름칠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 드디어 무쇠솥이 제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해 잠깐 맛보는 휴식. 바깥의 온도도 만만치 않지만
이들에겐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휴식처입니다. 가마솥 만드는 사람 앞에서는 불볕더위 이런 말 없어질 거예요. 더위를 생각하셔서 올여름 아무리 무더워도 참고 넘기세요. 더위 앞에 장사 없다고요? 여기 섭씨 1500도의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무더위 꿋꿋하게 이겨내세요. 누구보다 여름을 치열하게 이겨내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더위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더욱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다음 주엔 더 재미있고 알찬 날씨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